소프트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저녁의 사랑에서 공명이 최수원이 오해로 인해 싸움을 벌였다. 2일 오후 방송된 TVN 주말 드라마 변혁의 사랑에서 권재훈은 횡령죄로 잡혀갔다. 변혁은 권재훈을 구하기 위해 변강수를 설득했다. 권재훈은 내부 고발을 하려다가 변강수에게 보복을 당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변혁은 변강수를 찾아가 설기환이 준비하던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설기환이 내부 고발을 위해 준비한 자료가 있었다. 결국 변강수는 권재훈을 살려주기로 했고 설기환을 해임했다. 이에 권재훈은 검찰에서 풀려났다. 권재훈은 변혁을 만나러 회사에 갔다. 권재훈은 변혁의 얼굴을 쳤다. 그리고 기껏 판벌려놨더니 이딴 식으로 기회를 날려 먹어. 내가 다 망쳤어라고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변혁은 횡령범으로 내 인생 망치게 놔두라고? 라고 반박한 후 권재훈을 위해서 노력한 걸 몰라주느냐고 말했다. 권재훈은 변혁이 변강수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오해했다. 이에 변혁도 권재훈을 쳤고 두 사람은 회사 로비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본 백주는 두 사람을 떼어내고 말렸다. 변혁은 내가 저 자식이랑 친구 하나 봐라 라고 말했고 권재훈 역시 동의한 후 두 사람은 뒤돌아 떠났다.